간단한 자기소개와 스파르타 캠프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인철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나이는 조금 있고요. 지금 일을 하다가 좀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지금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먼저 제가 토익을 시작하려고 대형 학원을 갔었는데 그 대형 학원에서는 먼저 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보통 길어봤자 3시간 하루에 3시간이고 그리고 책 진도 빼기에 조금 이렇게 급급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대로는 제가 그냥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주변의 권유로 해가지고서 여기 쿠키 어학원을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쿠키 어학원 스파르타 캠프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먼저 그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5시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스터디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키 어학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대형 학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과 저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유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동료감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피터 선생님과 정지영 선생님의 수업 코드라든지 개그 코드는 본인에게 잘 맞았나요? 예, 저는 뭐 되게 잘 맞았고요. 먼저 피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강사님이셨어요. 그런 개그 코드부터 시작해서 수업 방식 그런 것도 잘 맞고요. 정규영 쌤 같은 경우는 그 반복적인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굳이 뭐 복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어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그 전날 배운 것들을 반복하고 또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안 잊어먹을 수 있어가지고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망설일 예비 수강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쿠키 어학원을 오실 분들은 마음가짐이 그냥 일반적인 토익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보다 좀 독하게 먹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잘 짜여진 수업이 있고 거기에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하면은 쉽게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키어학원 오셔가지고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충분하게 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